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동아시아산 제가 좀 짧게 봤는데, 세계산은 또, 뭐, 저할 얘기가 좀 많으면 또 길게 갈수 있을 거예요. 자, 세계사를 갈 건데, 세계사는요, 사실 이제 제가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 학부생 때 논문을 또 서양사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청동 솥, 왕조의 유물로 제사용을 사용됐고, 황하유역을 통치했다 중국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겠죠. 황하 문명이면 갑골. 가. 아소카 왕 나오면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겠죠? 근데 그거를 모델로 해서 남북조 시대에 제작이 된 거래요. 자, 남북조 시대 때 제작이 됐다 하면요. 그냥 이제 불교 문화가 한나라 때 비단길을 통해서 불교가 왔는데 그 불교가 그 중국 사회에 좀 뿌리내리는 시점이 남북조 시대예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 근데 이제 상좌부 불교, 상좌부 약간 이게 여러분들 그 불상 보면요, 그 이제 불상이 막그 앉아 있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상좌부, 라고 하는 거죠. 가부좌 자세. 자, 3번. 교황과 황제 및 제후들과 함께 이교도에 맞서서 싸워왔다. 근데 그리스도교 세계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베오그라드 점령, 헝가리 정복. 그리스도교 세계를 위해 싸운 헝가리 배신해서 안 된다. 헝가리가 가에 의해 정복된 콘스탄티노폴리스처럼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의 이스탄불이거든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이교도라고 했으면 이슬람이에요. 이교도는 이슬람. 이때까지는 아직 개신교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교라고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이가 제국이라 하면 이제 오스만 투르크. 이 오스만 투르크가요, 현재 터키의 전신이에요. 터키의 전신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그 군대 예니체리를 창설을 하게 되지.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 해체는 나폴레옹 1세예요. 한참 남았어요. 그리고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한 거는 이슬람은 맞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아니고 셀주크 투르크하고 아바스 왕조가 몽골의 침략을 받았죠. 4번 문제 갈게요. 승상 이사가 황제에게 조정해서 쓰는 것과 다른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고 말했다. 자, 승상. 중국 제국의 그 재상급이 바로 이 승상이죠. 소전의 문자만 쓰게 했다. 경사를 불살르고 만리장성 축조 및 전쟁 등에 동원했다. 만리장성 축조에 동원을 했다. 진나라 진시황 시대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돼요.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는 정책 실시. 자, 그리고 5번. 가와 나 인물에 대한 설명. 현현 중심의 4개 부족을 거주 중심의 10개 부족 재편. 500인 평의회. 그리고 나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이용해서 파르테노 신전을 건설했다. 추첨 선출. 일단 5번에서 이제 가는 클레이스테네스 시대이고요. 나는 페리클레스 시대예요. 델로스 동맹 나오면 페리클레스예요. 그리고 500인 평에 나오면 클레이스테네스고.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 시대 때 도입이 된게 정답 2번, 도편 추방제. 근데 이 도편 추방제도 되게
이게 웃기면서도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학력평가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도편에다 이름을 써놓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이 나는 그 어떤 사람을 그 도편에다 이름을 써서 그냥 10년 동안 추방을 시키고 싶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하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를 너무 해대가지고, 그 사람 얘기 좀안 듣고 살고 싶다. 그래서 도편에 이름 써서 추방시키고 싶다. 그런 취지였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글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글을 몰라가지고, 일단은 그 도자기 조각을 들고 가기는 했어요. 근데 중간에, 저기요, 좀 어디 누구 글좀 아는 사람 없어?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오, 내가 좀글좀 아는데 뭐좀 써드릴까요? 하니까, 아, 그, 누구누구라, 그, 누구누구, 아무개 이름 좀 써주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왜요? 하니까, 하도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만 해가지고, 좀그 사람 얘기 좀안 듣고 조용히 살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그 아무개 이름을 써줬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도편에다가 대신 써줬던 사람이 하필이면 그 뭐냐 10년 동안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 했다는 그 암흑이었던 거야. 어쨌든 암흑에는 그 얘기를 듣고 뭐야 내 얘기잖아 하면서도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이름을 써줬어요. 그리고 그해 도편 추방됐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리스는. 자, 6번. 오, 이거 왕립수도원이래요. 가톨릭 교회를 수호하겠다는 의지. 근데 네덜란드의 독립을 초래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독립 초래면 이거 스페인인데? 그래서 6번엔 정답 4번. 레판토 해전에서는 이겼는데, 그, 뭐냐. 영국하고의 대결에서는 지죠. 가 왕국 7번. 자, 가리발디가 나오고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칠리아 섬 나폴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 가리발디가 나왔다 하면요, 그 사르데냐 섬이라고 있어요. 그 시칠리아 섬은 이탈리아 반도 남쪽, 남서쪽에 있는 섬이고요. 근데 이 시칠리아 섬은 옛날에는 그 아프리카 쪽에 그 카르타고의 영향권에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제1차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로마는 시칠리아 섬을 동맹국으로 만들었고요. 제2차 포에니 전쟁 때는 시칠리아 섬을 아예 속주로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사르데냐 섬도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섬을 점령을 하고요. 사르데냐 섬하고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코르시카 섬 사이 역시 이때 로마 땅이 돼요. 근데 그 뭐냐 이 사르데냐라는 섬은요, 나중에도 그 계속 이탈리아 땅으로 가는데, 이 코르시카 섬은요, 그 이탈리아가 되게 여러 나라로 분열이 돼 있었는데, 이때 제노바 정부가 원래 코르시카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코르시카를 프랑스 정부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코르시카 섬은 그 지금도 프랑스 땅이에요. 나폴레옹 1세가 태어난 땅이 그 코르시카죠. 그래서 7번 정답은 2번이에요. 샤르십세 의회 회사는 이거 압시되고요. 비스마르크 군비 확장은 아마 이거의 뒤일 거예요. 농로 해방령 선포는 아마 이 시대가 아닐 거고, 이거보다 압시될 거예요. 알렉산드르 2세 시대면요. 예카테리나 2세 이후에
알렉산드르 2세가 한네 번째 황제인가 되거든요. 물론 암살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8번. 권위와 온전함을 확신하니 신의 이름으로 하인리 4세가 신성로마 제국과 이탈리아 내 그의 왕국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하노라. 네, 신성로마 제국은요, 지금의 독일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제1제국은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보고, 독일의 제2제국은 그 비스마르크의 통일 사업으로 이뤄진 그 제국, 그리고 독일의 제3제국은 히틀러가 총통으로 있던 시대죠. 8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사건. 9번. 콜럼버스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건. 그래서 아, 클로비스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건. 그래서 클로비스는요, 원래 프랑크족이 그 뭐냐, 그 이때 가톨릭이 교리가 그 아리우스파가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했던 아리우스파가 있는데, 원래 게르만족이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근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프랑크족이 이때 클로비스가 그냥 그 길을 가다가 그냥 여자를 보고 첫눈에 뿅 반해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가톨릭 신자였거든.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리고 프랑크 왕국은 이제 자기네 나라의 그 국교를 가톨릭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프랑크 왕국에 대한 설명. 이슬람을 한번 막죠, 프랑스가. 10번. 자유의 정책이 시행된 왕조.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서 내고 있다. 토지가 없으면 정세의 부담도 없다. 늘어난 인정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10번 정답은 1번인데요. 정세하고 지세, 인정. 이 제도는 그 청나라 토지 제도예요. 그래서 파이기지가 실시된 거야. 자, 11번. 북면하고 남면, 북면관제, 남면관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목민 통치 업무하고 한인의 통치 업무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북면관제하고 남면관제는 요나라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라 같은 경우는 구품순정제는 해당이 안 되고, 파스파 문자 이거 해당 안 되고요. 카이펑 함락하고 황제 포로를 잡아간 거 이건 금나라 정강이병이죠. 개봉성. 그리고 만주족하고 한족 같이 임명한 거는 청나라. 그래서 여기 1번 연운 16조는 언제 차지했냐면요, 그 중국이 5대 10국 시대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국 5대 10국이 5대는요, 당나라를 멸망시킨 후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양, 당, 진, 한, 주 다섯 나라가 5대이고요. 그 순서대로 10국은 제후 절도사들이 국가가 갈라져요. 그래서 절도사들이 이 갈라지는 국가들을 다 합해서 10개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10국이 된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전층에 후량이 세워졌었고, 근데 그 당나라 황족이었던 이존욱이 다시 후당을 세워요. 근데 이제 후당이 후진의 석경당한테 멸망당하는데, 이때 석경당이 거란의 도움을 받아요. 요나라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때 요나라가 얼마나 강력했었냐면요,
공교롭게 이 후진이 세워지는 이 시대 때 요나라는 동쪽으로는 이미 바레를 멸망시켰던 정도로 이 파워가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 후진이 이 후당을 멸망시키면서 이 당나라 중원을 차지한 대가로 이때 요나라한테 넘겨줬던 땅이 그 연운 16주예요. 이 연운 16주를 북송시대 때 계속 못 찾다가 이제 금나라하고 연합해서 이제 요나라를 멸망을 시킬 때이 과정에서 송나라는 그 북송은 그 연운 16주만 차지하면 된다. 나머지는 니들이 다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근데 금나라가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아예 북송을 다 먹어버리지? 11번 정답은 계속 1번이에요. 자, 12번. 요크타운 전투 나오면 미국의 독립전쟁이죠. 식민지구는 이때 영국하고 싸우고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요. 나폴레옹 이전 시대죠. 아마 이때가 루이 14세, 뭐 루이 16세, 뭐그 시대일 거야. 12번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연방주의 공화국이 나오죠. 미국의 그 연방제. 자, 13번. 13번은요, 홍위병 얘기가 나오죠. 당의 조직이 심하게 파괴되고 지도자들이 축청되거나 파면당했다. 교육제도의 마비로 인해 한 세대의 인재를 잃었다. 여러분, 이런 세대 교체 이런 거 못하면서 한 세대의 인재를 잃었다. 갑자기 나는 왜 하다이그거스가 생각이 나지? 13번 정답은 4번이거든요. 그 모택동의 주도. 모택동의 주도. 그래서 중국의 전통문화 유산이 파괴. 제2차 국공내전이 끝난 직후에요. 자, 그리고 14번. 가왕조. 자, 페르세폴리스가 나왔어요. 페르세폴리스가 어디냐면요, 페르시아의 발원지예요. 그래서 그 이란의 역사가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페르시아가 그 아케메네스 왕조가 있고요. 아케메네스 왕조가 첫 번째 왕조고 이 다리우스 1세. 그리고 사산 왕조가 있어요. 사산 왕조가 두 번째. 그리고 사파비 왕조가 있어요. 그다음에 카자르 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14번 정답은 4번. 그 알렉산더한테 정복이 되죠. 탈라스 전투 승리한 거는 그 아바스 왕조고. 그리고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은 건 지금의 이란인데, 그 페르시아가요, 사사당조 때그 이슬람한테 그 멸망당하잖아요, 칼리프한테. 그런데 이때 페르시아는 사사당조 때까지만 해도 국교는 그 조로아스터교였어요. 자, 15번. 15번은 신정부 시기. 미국과 유럽의 근대 문물을 시찰한다. 이때가 아마 메이지 유신 시기일 거야. 그래서 15번 정답은 4번. 자, 16번. 삼장제가 나왔네요. 그 도읍을 러양, 낙양성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부녀자의 복식이 여전히 선비족의 풍습 그대로. 소매는 짧고 옷깃이 목을 조이는 모양이다. 호복을 금지하라. 부귀의 효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균전제를 시행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에요. 자, 17번. 17번, 이거는 그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그 식민지를 먹어간 그 과정이에요. 파쇼다에서 충돌했는데, 이 파쇼다에서 이
이집트도 지금 색깔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남아공도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네, 영국 땅이에요. 그래서 이때 영국한테 땅을 넘겨줬어요. 17번 정답은 3번. 그래서 플라시 전투. 뭐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는요 그때 이후 사이 좋아져요. 자, 18번. 와, 부르주아 집단의 전제적인 임시정부를 타도했다. 임시정부 타도, 노동자, 병사, 농민들이요 하면 러시아 그 소비에트 정부거든요. 18번 정답 3번. 이때 그 독일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임시정부는. 근데 레닌은 이때 정권을 잡고 나서요 전쟁을 남은 전쟁을 포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원래 러시아 땅이었는데 독일한테 뺏긴 땅을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도 져가지고 독일도 전쟁 전에 뺏었던 땅을 돌려줘야 됐어요. 그때 독일이 연합군 측에 돌려준 땅이 바로 폴란드예요. 왜냐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원래 러시아 점령지였는데 독일이 뺏었거든. 근데 이제 독일이 폴란드 땅을 다시 그 뱉어내야 돼 가지고 그래서 폴란드가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19번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거 제2차 세계대전 얘기고요. 그 소련이 독일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4번. 세계대전 시기. 자, 20번. 이거는 약간 그 미국하고 그 외교 정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그리스 정부. 공산주의자들 그리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대요. 터키가 도움을 필요하고 있대요. 재정적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돈 얼마나 깨지려고 지금 미국 코로나도 못 잡고 있는데. 자, 20번. 그리고 그래서 그 이때는 근데 그리스 터키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때예요. 그리고 나 베트남 전쟁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게 된다.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 때그 베트남 전쟁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로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를 해요. 그래서 20번 정답은 3번. 이 사이에 베를린 장벽이 깔린 거죠. 국제연합 창설은 그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죠. CIS 이건 1990년대 고르바초프가 사퇴한 이후죠. 독립국가연합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베를린 장벽. 이때 베를린 장벽이 그 베를린 시내에만 설치가 된 거예요. 이때 독일이 동서로 갈라져 있었는데 베를린 시가 동독 땅 안에 있었고 근데 서베를린은 연합군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서독이 그때 수도를 보네에 두고 있었어요. 그 서독이 수도를 보네에 두고 있었고 이그 다음에 동독이 동베를린에 수도를 두고 있었는데 그때 한번 베를린 봉쇄령이 내리면서 장벽도 쳐지고 근데 이 장벽을 뚫고 그 서독 쪽에서 연합군 쪽이 점령했었잖아요. 연합군 쪽에 그 비행기가 서독 그 서베를린까지 뭐 구호물품 막 이런 거막 날라주고 난리가 났었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된 것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저는 여기서 이제 6월 모의평가 다 봤는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는데 문제는 이번에 그 확진자들이 많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능에 대한 온라인 시험도 지금 이런 기회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물론 모든 수험생들이 다 온라인으로 보진 않겠지만 뭐 그렇단 얘기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녹화를 중단을 하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